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오늘도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오늘 이제 1라운드 들어가기 전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오늘 외국인 기관이 매수세로 들어오고 코스닥에서는 반대가 그렇죠.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외국인은 오늘 삼성전자와 한국가스공사를 사고 있고요. 기아와 대우건설, 파인테크닉스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한국가스공사를 많은 양 매수하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1라운드를 통해서 외인 대 기관 대결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라운드 들어갑니다. 1라운드 파이트! 외국인은 팬오션을 사고 있고요. 이제 기관은 LG전자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둘의 연관성을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둘의 연관성을 보면 없죠. 없죠. 예. 네, 없지만 그래도 굳이 또 하나를 찾아보자면 네. 최근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오늘 지금 두 기업 모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조정을 이용해서 어느 기업을 사는 게 저는 조금 더 나을까? 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팬오션과 LG전자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일단 두 기업 완전히 뭐 다른 그 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팬오션 같은 경우에는 해상 운임이라든지 조선 이쪽이랑 관련이 있고 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백색가전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계속해서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애플카 이슈 이것과 이제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거에 좀 핫했던 이슈 혹은 그리고 최근에 또 핫했던 이슈 뭐 이슈들을 좀 한번 이렇게 겪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군들을 지금 위치에서 사는 게 조금 더 우리에게 이득이 될까라는 고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제 두 종목을 좀 뽑아봤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억지로 많이 끼워주신 것 같은데요. 네. 교집합을. 자, 그럼 둘의 승자는 누구일지 살펴보겠습니다. 1라운드 승자는 LG전자가 이겼습니다. 네. 최근 그래도 모멘텀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일단 네. 지금 시장은요. 전체적으로 낮은 거래대금, 즉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낮은 거래대금을 가지고 제한적인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네. 과거 이제 3분기, 4분기 때처럼 우르르르르 모든 종목, 모든 업종이 같이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별 차별화 장세, 종목별 개별 장세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핫한 이슈와 엮여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하지 않으면 조금은 소외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LG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애플이 또다시 한번 애플카를 우리나라 기업들과 협업한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네. LG 이노텍이 역시나 가장 대장주로 떠올랐고 그 다음에 LG전자, LG 디스플레이, LG 그룹주들의 힘이 굉장히 이제 좋은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여전히 먼 미래라고 하기엔 좀 그렇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플랜이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실망 매도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과 나올 수 있는 기업들 중에서 제가 이제 공략을 해봐야 될 거라면 저는 LG전자라는 기업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왜냐하면 일단은 이 애플카 이슈를 모두 제외하고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본업 기준으로 한번 평가를 해봤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일단은 실적의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MC 사업부를 올해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MC 사업부를 제외한 다수의 사업부는 여전히 좋은 결과를 지금 내고 있고 특히나 이 백색가전 쪽에서는 이 엄청나게 큰 이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공격적인 투자, 뭐 전장 부품 사업부라든지 앞서 이제 말씀드린 애플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신규적으로 공격적으로 또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저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좋은 강점들을 많이 갖고 있는 LG전자이기에 저는 지금 위치에서 뭐 강한 상승 시에 강한 상승이 나오고 나서 붙기가 굉장히 어렵다면 오늘처럼 조정이 나왔을 때 충분히 우리가 매력적으로 조금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날 이제 애플카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그렇죠. 아, 급등했는데 오늘 또 그새 또 3% 다 그렇죠. 뭐 빠지면서 뭐 지수의 영향도 없지 않아 네. 있겠죠. 자, 그래서 LG전자의 가격 전략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LG전자의 차트의 흐름을 보면요. 지난주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이후에 오늘 조금은 이제 쉬어간다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은 강한 음봉이 좀 떨어지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그냥 테마라
기사라든지 재료 뉴스만을 가지고 기대하는 종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조정 시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LG전자는 오늘의 조정 뭐 147,500원, 148,000원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상승을 한다면 LG전자는요 단기적인 시세를 노려보는 만한 종목은 아니죠. 중장기적으로 조금은 그쵸. 길게 수익권을 좀 크게 가져가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20만 원 이상의 목표가를 한번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손절가는 굉장히 짧아요. 아무리 좋은 뉴스라든지 좋은 재료, 좋은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주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자자들의 심리가 많이 반영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14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탈이 되게 되면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LG전자 지금은 조금 위험한가? 라는 생각에 대량 투매 물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14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우선은 손절을 하시고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고 나중에 다시 14만 원 위로 뭐 13, 5천 원, 7천 원 올라오게 되면 재공략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14만 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는 필요하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정말 타이트하네요. 14만 원으로 그렇죠. 주셨고요. 목표가는 20만 원까지 보고 있는 오늘 1라운드의 LG전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2라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웨인드의 기관의 대결, 어떤 종목의 대결이 펼쳐질까요? 2라운드 파이트! 자, 외국인은 파워로직스고요. 기관은 진성TEC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연관성은 없어 보입니다. 네, 제가 자꾸 이제 차별화 장세. 이제 포기하셨죠? 네, 아닙니다. 연관성은요. 네. 개별주 장세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갖고 온 종목도 사실 겹치는 섹터가 아니에요. 그만큼 지금 어떤 한 섹터가 시장을 주도한다라기보다는 개별 종목들이 흘러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공통점이 없는 기업들을 가지고 온 상황인데 파워로직스는 폐배터리 산업을 이제 주력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 그리고 진성TE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인 인프라, 중장비 관련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두 섹터 모두 그렇게까지 막 변동성이 큰 변동성을 무기 삼아서 트레이딩을 할 만한 섹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투자를 할 만한 매력도가 높은 지금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두 섹터 중에 어느 섹터가 조금 더 유리할까라는 고민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섹터 대결로 펼쳐지는 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라운드 파워로직스와 진성TEC의 대결은 누가 승자일까요? 열어주시죠. 외국인의 승리, 파워로직스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일단 파워로직스는 폐배터리 산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 특히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굉장히 강한 시세를 내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관련주들은 뭐 돌아가면서 지금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차 배터리를 지금 사용하고 그 이후에 폐배터리 산업도 당연히 미래 앞으로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요 100%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에서 30%의 효율이 떨어지면 전기차 배터리로서의 이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냥 폐기 처분을 하냐? 폐기 처분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지금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양극재, 음극재, 니켈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사실은 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듦에 있어서 이 물질들은 굉장히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이긴 한데 이것을 나중에 이제 정리를, 처리를 하려고 하면 폐기물 처리하기에 굉장히 또 위험한 물질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함부로 좀 버릴 수가 없는 상황.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효율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다른 제품으로 쓸 수 있는 폐배터리 산업을 진화하고 외형 성장을 키우게 된다면 저는 전기차 배터리에 한번 쓴 배터리를 가지고 재사용해서 폐배터리 산업으로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산업들이 많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서요. 관련 산업들은 여전히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전기차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전기차에 한번 썼던 배터리를 다시 재활용해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로 지금 쓸 수 있다라고 해요. 이렇게 된다면 배터리 하나를 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7년에서 많게는 10년 그 이상까지도 좀 수명을 연장을 시켜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고 글로벌 시장에 앞으로 다 같이 고심을 해봐야 되는 저는 산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문제는 계속해서
지금은 이제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네. 관련주로서의 매력도가 높은 지금 파워로직스를 우리 현재 위치에서 충분히 한번 공략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파워로직스의 가격 전략도 궁금합니다. 목표가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파워로직스 오늘 위치 네. 종가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예. 우선은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 가지고 나왔어요. 앞서 말씀드린 LG전자와 마찬가지로 이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시세를 기대하기보다는 이제는 전기차를 만들던 이 배터리가 이제 다른 용도로 쓰이는 폐배터리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장기적으로 충분히 저는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13,000원까지의 목표가를 한번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손절가를 8,500원이라는 이 가격대를 정해왔습니다. 예, 8,5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이 강한 장대 항봉이 시작한 시초 가격이 부근이기 때문에 자칫 이제 투매 물량이 나올 수 있어서 8,500원 손절가를 드렸지만 일단 폐 배터리 산업의 향후에 성장성, 외형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본다면 저는 사실은 천천히 매수를 해가시는 전략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오늘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워로직스 목표가 13,000원이고요. 손절가는 8,500원으로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태성 팀장의 이번 주 첫 공략주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왔을까요? 머큐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저는 네. 5G죠. 네. 네. 제가 5G 관련해서 거의 한 세 달 전부터 이야기를 드렸는데 예. 이제서 시장이 조금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많이 움직입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좀 말씀드렸던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면 뭐 서지 시스템도 있었고 뭐 HFR도 있었고 KMW도 있었고 머큐리도 있었고 이제 다양한 이 5G 기업들 이제는 조금 바닥을 잡고 충분히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동안에 계속 드려왔는데 거래량이 없다가 오늘 굉장히 강한 지금 거래량이 붙어주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보면 앞 코너에서 이야기 드린 뭐 서지 시스템도 그렇고 그리고 HFR이라는 기업도 그렇고 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머큐리라고 하는 기업들도 그렇고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5G 산업에 그동안에 투자를 하지 못했다가 올해 상반기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실적이 얼마만큼 회복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예. 겁니다. 일단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그래도 실적을 많이 회복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현재의 입장 즉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건 계속해서 수주 공시를 내고 있고 실질적으로 물건, 제품을 잘 팔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좋은 주가의 모습을 저는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네. 머큐리라고 하는 기업을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머큐리의 가격 전략도 빠르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머큐리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네. 네, 오늘 이제 21선 이평선 부근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매수를 하셔서 충분히 저는 13,000원 이상 최근에 기록했던 박스권 상단 돌파해서 시세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네. 손절가는 8,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G 머큐리 오늘 공략주로 가지고 나오셨고요.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8,00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수급의 흐름을 통해서 세 가지 종목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